이 주주들을 전부 접촉해서 반응이 어떤지 살펴봐야겠어. 그럼 배우 세력이 누군지 나오겠지. 당신 뭐 하는 거야? 어? 뭐가? 애가 이렇게 보채고 우는데 안아서 달래줘야지. 아, 그랬어? 난 우는 줄도 몰랐네. 당신 아이야, 어떻게 옆에서 우는 걸 몰라? 그렇게 관심이 없어?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바쁘다 보니까. 내가 원래 한 가지 집중하면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잘 안 들려. 그렇겠지.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집에서도 공부도 잘했겠지. 뭐? 그 시끄러운 집이라니? 당신 어머니 예전부터 장사하셨잖아. 다방도 하시고 술집도 하시고. 그런 데서 1등만 하려면 집중력 하나는 뛰어나야 되지 않겠어? 목표한 건 꼭 이뤄내고. 지금 비꼬는 거야? 아니, 당신 대단하다고 칭찬한 건데. 기분 나빴으면 유감이네. 사랑아, 네 아빠는 아직 널 자식으로 생각 안 하나 보다. 장태정 사무실에서 찾은 명단이 바로 이 주주 명부였어. 그럼 어머님이 돈을 주고 사라고 했던 게 주식이었던 거야? 이제 그만 좀 자자. 나한테 화가 나서 이렇게 우는 거니? 아이가 잠을 안 자네요. 이리 좀 줘보세요. 됐어요. 달래도 내가 달래요. 이제 그만 자자. 잠깐만요. 뭐 다른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. 우쭈쭈쭈. 응? 아이들들아. 뭐가 마음에 안 들어?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?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아이고, 쌌네요. 푹 젖었어요. 축축해서 울었나 봐요. 기저귀를 좀 가려야겠다. 기다려봐요. 가져올게요. 푹 젖었어요. 배도 고프죠? 우리 보송보송 기저귀 갈고 맘마 먹을까요, 맘마? 응? 아이고, 이뻐라. 그래, 예뻐해. 그래봤자 너는 그 애가 네 언니 아인 줄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 평생 남의 자식으로 알고 살아.